서울이라는 커다란 무대를 뒤로하고 공주를 왔을 때 주위 분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물론 저도 막막하고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더 멋진 인생의 이막을 만들어갈 자신이 있고요. 저는 공주 1호 탭댄서 조성호입니다. 야트막한 건물들이 정겨운 공주의 원도심. 왔어요. 늦었어, 늦었어. 맨날 늦게 와. 4년 전 공주로 귀촌한 성호 씨에게 날개를 달아준 소중한 인연을 만나러 왔습니다. 12연 두 개 합치고. 아, 네, 저랑 같이 팀하고 있는 조건행 풀세 그리고 가야금의 성유진 누나입니다. 제가 이사 와가지고 찾아댕기다가 이제 누나를 먼저 이게 무림의 고수가 있다는 얘기 듣고 스튜디오 찾아와서 공연을 하러 갔다가 둘이 공연하고 다음 스테이지에 이제 건행이가 있었는데 건행이 혼자 30분 공연을 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하는 사람이면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요, 탭댄스의 가야금과 플루트의 조합이라고요? 예술의 세계란 한계가 없다지만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 셋의 조화가 꽤 근사합니다. 가야금도 원래 연주를 할 때 장구나 북 반주를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제 탭이 대신 이제 리듬 역할을 더 해주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상상이 안 갔거든요. 저도 상상이 안 갔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 무대에서 그 상상이 안 갔던 거를 처음 보고 아 이게 되는구나.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이색적이고 신선한 조합에 공연 요청도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 나선 성호 씨, 또 흔쾌히 마음을 열어준 두 사람 덕분에 멋진 무대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도시이기 때문에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같은 장르의 친구들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프리랜서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다른 장르의 친구들이 만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유일한 조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연을 다녀보면 되게 반응들이 좋아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잘 맞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에게나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젊은 새 예술가는 오늘도 즐거운 하모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공주 원도심엔 젊은 예술가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는데요.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그냥 계속 홀가분하게 혼자서 뭔가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있던 찰나에 그때 네가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 얼마나 반가웠는지. 근데 나는 막 그런 거지. 애기도 있고 하니까 뭔가 막 상황을 너무 질질 끌진 않고 싶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나가 그래도 누나 외국에서 그거 했던 것 때문에 많이 열려있어가지고 좀 얘기가 더 통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때 너를 처음 만나서 이제 처음 파트너가 생기고 그렇게 한 명 생기는 게 사실 어렵지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되고 또 뭔가가 누군가가 나타나는 맞아. 거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금씩 빨라지더라. 맞아. 그래도 뭐 우리가 막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확실히 지역에서는 그런 공연 하나하나 수익 발생하는 것보다 공연에서 나 아는 사람 많아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공연 좀 할 때 와주세요 했을 때 좀 많이 올 수 있으면. 그래서 진짜 더 작은 공연일수록 더 신경 많이 쓰고 되게 잘 해야 되는 것 같아. 작은 공연이 가까이 있으니까 더 호흡 그게 또 느껴지고. 가까이 있으니까 더 호흡 느껴지고. 되게 이방인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았죠, 사실. 나만 다른 거 하고 나만 다른 데서 와가지고 이상한 거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 이름은 몰라요. 주민분, 지역에 계신 분들 이름 모르고 탭댄스, 탭댄스. 탭댄스, 탭댄스 이렇게 알거든. 이름은 몰라요, 제 이름.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있는 느낌은 확실히 있죠, 요즘에는. 낯선 도시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며 조금씩 뿌리 내리고 있는 성호 씨. 이제 오롯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온몸의 감각을 일깨운 채 발끝으로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내는데요. 화려한 춤이 먼저 떠오르는 탭댄스. 종류도 다양하겠죠? 탭댄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어터 탭이랑 리듬 탭이 있는데 시어터 탭은 많은 분들이 뮤지컬에서 봤던 이런 짠! 짠! 하는 거고 리듬 탭은 막 리듬으로 해서 재즈에서 이제 많이 연주되는 그런 조금 더 빠르고 음악적인 탭댄스를 연주하기 위해 발을 지금 풀러 온 거죠. 점잖은 성격의 성호 씨지만 왜 이 구두만 신으면 없던 에너지도 샘솟는지 마치 마법의 구두를 신은 것만 같죠. 탭댄서로 살아온 19년 내공을 아낌없이 선보이는데요. 타고난 근성에 열정이 더해져 수많은 탭댄서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성호 씨. 방송과 무대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탭댄스계 실력자로 이름을 날리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시절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죠.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탭댄서 중에는 제일 많이 나온 케이스고요. 그리고 좀 이런저런 특이한 이력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원래 운동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뮤지컬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저는 운동하다가 그냥 배워서 그 무대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계속 했었어요. 홍대에서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노출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래도 많은 사람을 좀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젊음이 가장 큰 재산이었던 시절 탭댄스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답니다. 탭댄스와 함께라면 마냥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앞만 보고 살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거대한 벽을 만나면서 성호 씨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술가들은 다 보통 비슷할 건데 코로나 때 이제 전환기를 맞으면서 그때 이제 가족한테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잘 되면은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자. 근데 그런 거를 무너졌을 때 어차피 지금 제로니까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해서 또 어차피 시작은 또 거기서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렇게 공주 1호 탭댄서가 된 성호 씨는 여전히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무대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우 씨를 이토록 단단히 사로잡은 탭댄스의 매력이 뭘까요? 사람들이 탭을 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탭을 하는 사람들은 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탭이라는 장르가 아직 우리나라에 전공도 없고 어떻게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탭댄서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똑같고, 그리고 뭐 내가 뭐 춤을 못 춘다 이런다고 해서 못하는 장르는 아니에요. 그리고 리듬이라는 게 좀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 습득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재밌고, 우선은 발로 이렇게 해서 막 온몸을 이용해서 막 두들기고 하는 행위가 실제로 하면 되게 신나요. 그런 게 매력이죠. 오늘은 공주가 아닌 아산에 온 성호 씨. 특별한 공연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성호 씨가 특별히 아끼는 제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저기 무대에 나무판이 있고 위에 카페트가 조금 있어. 약간 미끄러울 수 있거든. 그 조심해서 하고 소리가 좀 덜 날 거야 평소보다. 너무 올라갔어. 네, 제가 요즘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약간 이제 불편함이 좀 있죠. 무대에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올해 봄부터 매주 아산을 오가며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인데요. 돈이 되는 일도, 그럴듯한 이력이 되는 일도 아니지만 예술을 통한 치유와 화합의 힘을 믿기에 만사 제쳐두고 함께하고 있답니다. 저는 춤을 추는 게 재밌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알아가면서 제가 그리고 애들도 알려주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얘들아, 우리 연습 진짜 많이 했잖아, 맞지? 네. 오늘 날씨 좋으니까 잘해보자. 네. 위로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예! 그래도 저희가 꼭 잘하는 아이들만 무대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전부 다 참여하는 애 쓰는 거를 위주로 하고 오늘 잘할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씨의 믿음 덕분일까요? 당당히 무대 위 주인공이 된 제자들. 처음엔 함께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다는데요. 이렇게 어엿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의 무대를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횟수가 너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적인 선생님과 그 아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그 장애라는 걸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다들 청소년만의 그 특유의 끼와 열정을 보여줘서 너무 보람되고 좋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나도 고마워. 잘했어. 아, 나 이러고 있어도 못했어? 박수 쳐야 되는데? 야, 다 커가지고 어필거든. 야. 보시겠어요? 좀 마음이 열리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탭을 꼭 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축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많이 풀리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 생기죠. 공연이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바삐 움직이는 성호 씨.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가자. 더워라. 가방 열렸는데? 활짝 열렸는데 가방? 오늘 뭐 별일 없었지? 네. 어저께 연극 본 건 어땠어? 아, 어제 아니고 월요일 날? 네. 학교 애들 다 가는 거야? 다 같이? 네, 저희가 그것도 빌려서. 아. 성호 씨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은 공주의 한 시골 마을. 그야말로 논밭에 둘러싸인 전형적인 시골집입니다.
진수야. 그런데 요즘 성호 씨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답니다. 가족이 한 명 늘었거든요. 8일 후에 딱 태어나가지고 완전 깐나네요. 완전 깐나네. 마음과는 달리 아직은 어색해 보이는 오빠들. 그런데 요즘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네요. 건이가 원래 많이 말랐었어요. 많이 여기 와서 이제 지금은 좀 살이 빠졌는데 옆구리도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큰 아이가 살이 좀 나온 것 같다. 작은 아이도 이제 통통하게 잘 크고 그런 거 보면은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제가 모르는 어떤 아이들이랑 학업 생활 중에 그런 게 조금 더 여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좀 상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거는 와이프랑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 아이들은 더 좋아졌고 얻은 게 더 많다. 만족. 이제 맞을까?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괜찮아? 아, 둘째 준이도 탭댄스를 하나 봐요. 첫째 건이는 베이스 기타 담당. 아빠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두 아들도 재주꾼이네요. 예술을 놀이하듯 자연스럽게 즐길 줄 안다는 건이와 준희. 음악과 춤을 통해 아빠와의 관계도 더 끈끈해졌다고 합니다. 아빠랑 같이 하면 원래는 아빠가 일을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아빠랑 별로 안 친한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베이스를 잡고 아빠랑 같이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아빠랑 친해지고 아빠랑 같이 하면 약간 신나요. 그리고 관객들한테 재미를 주니까 더 좋고요. 사시사철 달라지는 자연의 품 안에서 몸도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진 세 사람. 기억나? 처음 왔을 때? 아 그때 언제 그거 왔... 완전 좁았어요. 그 할아버지 집. 아 그치. 맞아, 작은 집이었지. TV도 먹통이었고 다. 그 우리 방 있잖아. 응. 거기 리모델링 화장실. 하기 전에는 화장실. 예전에는 그냥 이제 제가 보호해야 되는 보호만 해야 되고 제가 그냥 온전히 다 뭔가 선택해줘야 되는 아이들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자기 생각도 많이 펼치고 하는 친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있죠. 자연이 주는 영감과 소박하지만 정겨운 일상. 아이들의 가슴 깊이 새겨져 세상을 헤쳐나갈 든든한 힘이 된다면 성호 씨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성호 씨, 오늘은 도자기 공방에 왔네요. 무슨 일일까요? 네, 오늘 모임은요. 충남권에 계시는 예술가 분 모인 자리고요. 뭐 여기에는 도자기, 뭐 공연 기획, 성악, 바이올린, 탭댄스 미술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모여서 예술로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높이가 25cm. 재료만 얘기해 주시면 저 처음에 이 색깔이 좋다고 하셨어요. 이거 오일스테인 먹은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바쁜 일상을 제쳐두고 머리를 맞댄 이유는 청년들을 위해서입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걱정도 많을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자 해서 도자기 형태로 그걸 만들어서 녹음해서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는 항아리처럼 만들자 했거든요. 자작나무 있잖아요. 자작나무도. 작은 도시 공주가 더 활기차고 즐거운 도시가 되길 바라며 모인 예술인들. 그 마음을 모아 힘을 보탠다면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공주가 될 수 있겠죠?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저희도 이렇게 기대하고 뭔가 즐거운데 저희가 나온 이 결과물을 보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또 즐거울까라는 또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처음에 갔던 해외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는 이 지역에 대한 뭔가를 좀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어때서 내가 이래? 여기는 어때서 내가 이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몇 년 살면서 여기 지역에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으로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왜냐면 나는 여기 계속 살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해결돼야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남 탓이라고 생각을 좀 덜 하게 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장치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또 새롭게 결과물을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다 많은 사람들과 예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픈 마음에 오늘은 멀리 서산까지 온 성호 씨. 누나가 이쪽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권해가 이쪽에. 오늘 펼쳐질 공연은 가야금 플루트와 함께하는 트리플 팀의 연주인데요. 무대가 크든 작든 원하는 곳이라면 지역 어디든 달려가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것보다 좀 부상 입은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안 다치고 잘 안 다치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성호 씨가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들여다볼수록 매력 넘치는 공주에서 성호 씨는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호 씨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왔는데 방법을 처음에 몰랐지만 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물들이 많고 더 많은 가능성을 배워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주의 1호 탭댄서로서 잘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동료들이 조금 왔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걸 만들어서 공주의 또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근한 공주 사람으로 개성 만점 지역 예술가로 두 번째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성호 씨. 오늘보다 더 멋지게 날아오를 내일을 응원합니다.